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춥네요. 예, 그래서 저는 오늘, 감자 계란탕을 한번 이렇게 끓여봤어요. 예, 감자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먹기 좋도록 썰어요. 예, 그리고 이제, 육수물에 이제 1인분을 할 것인가, 2인분 할 거를 적당히 양을 조절해가지고, 일단 감자를 이렇게 물이 끓을 때, 육수물이 끓을 때, 감자를 물에 담궈놨던 걸, 썰어서 담궈놨던 걸 일단 집어넣어요. 예, 그리고 국간장 조금 넣고요. 마늘 조금 넣고, 이렇게 마지막에는 대파를 썰어서, 계란 푼 거에다가 계란을 두 개를 깼어요. 예, 그리고 감자 큰 거, 하나 썰고. 그래서 국이 마땅치 않을 때는 이렇게 맑은 국도 참 좋아요. 그래서 본인이, 아, 난좀 요런 국도, 매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, 땡초를 썰어가지고, 요렇게 같이 넣어도 아주 개운한 맛은 일품이거든요. 네, 감자, 계란국. 맛이 좋아요. 저는 가끔 이렇게 자주 해 먹어요. 반찬거리가 별로 없을 때, 국거리가 없을 때. 네, 집에는 감자 양파는 항상 있으니까. 그래서 국물이 좀 저기 뭐야 마땅치 않다 그러면 거기 육수물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 소고기 다시다 넣고요. 조선간장, 국간장 좀 넣고 집에 집간장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도 깔끔한 맛이 좋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 후추를 조금 곁들여도 되고 감자탕이라서 네, 감자국, 계란탕이라서 그렇게 뭐 이렇게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후추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요. 저는 개인적으로 후추를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 노르스름하게 보이는 거는 알배추예요. 알배추를 마트에서 싸길래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국에도 집어넣고요. 또 이렇게 쌈싸서 먹어도 아주 탈착지근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.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예, 일단은 감자가 주 포인트입니다. 감자하고 계란이. 예, 계란은 두개 들어가고요. 감자는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? 작은 거두 알이라 그러면 되겠어요. 각각 두 개 이렇게 해서 대파 좀 이렇게 썰어서 마지막에 푸기 직전에 계란을 풀었는 걸, 파 넣자? 그 위에다 계란을 막 이렇게 끓을 때, 그때 계란 푼 거를 휙 둘러주면은 계란 요렇게 예쁘게 맛있게 잘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네,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. 예, 감사합니다.